저희가 이제 랜덤으로 갑니다. 네. 둘 중에 하나. 그 이유는요. 네. 저희가 일단 가장 맛있는 걸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받아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한 곳에서는 다 여러분들 보내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서 네. 산지 직송으로 해서 베리굿 혹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송한 블루베리로 가고요. 네. 둘 다 무농약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블루베리 생각하면 껍질째 먹어야 우리가 가장 좋은 과일마다 맞아요. 껍질이 되게 좋잖아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안토시아닌. 그래서 세계 슈퍼푸드에 보면 블루베리도 들어가 있죠. 적포도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포도보다 이 블루베리에 사실 안토시아닌이 더 많은데 네. 왜 적포도주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포도는 우리 안에 껍질 빼고 먹잖아요. 네. 대부분 포도 먹을 그렇죠. 때. 근데 적포도주에는 껍질째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껍질에 좋은 게 굉장히 많대요. 맞아요. 그래서 무농약이어서 여러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방송 전에 스무화를 먹었다는 말하면서 은근히 막 눈 건강 신경 많이 쓰나 봐요. 눈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느끼는 게 아 이제 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봐봐요. 지금 얼마나 많이 드시는 거야 평소에. 맞아요. 지금 나이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42살입니다. 네. 네. 42살. 42살. 42살인데 제 블루베리 달고 사세요. 비결은 맞아요. 블루베리예요. 항산화. 근데 이렇게 손쉽게 먹기에 되게 소분화돼 있어도 좋고 맞죠? 이렇게 갖고 다니는 아이들 저기 뭐 도시락 싸줄 때 아니면 좋고. 피크닉 갈 때도 되게 좋죠. 그리고 저희 애들은 네. 이렇게 간식통 있거든요. 손 넣어서 이렇게 빼먹는 간식통. 거기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다섯 알씩 넣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지우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하더라. 한 번만 더 주세요. 이렇게요. 아니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걸? 내가 시켰거든. 뭐 더 줘? 더 줘?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니까 한 번만 더 주세요 해서 이거를 한 하루에 저희 애들이 한 20알씩은 먹는 것 같아요. 와 너무 힐링된다 진짜 아이들 때문에. 근데 정말 행대하고 네. 우리가 집에서 요즘에는 와플 같은 거를 손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시럽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응용 요리도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무한하죠 사실 블루베리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와플에 드셔도 되고 그냥 드시는 것도 되게 좋고 네. 또 갈아 드실 수도 있고 네. 아 근데 이렇게 토핑 했는데만 분위기 확 달라지네요. 귀한 분께 드리는 거라서 동호님께 드릴게요. 네 한번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게 뭔가 수분이 좀 충분하면서 맛있죠. 아 진짜 맛있다. 새벽쯤 배송으로 주문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네. 약간 이 와플의 달콤함도 있고, 네. 블루베리 그 약간 상큼함도 있어가지고 입안에서 그렇죠. 그냥 와플만 먹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단맛에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 오아시스 마켓에 이 우리밀 와플 따로 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 와플도 여기. 보여드리는 와플도 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농약 블루베리고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단면을 잘라봤어요. 이거 보세요. 맛있다. 맛있지 뭐. 그래서 이게 왕특이에요. 사이즈가 일단 되게 좋아서 요즘에 또 자잘한 블루베리 먹으면 네. 왕특 사이즈 자꾸 먹다가 손이 안 가. 자, 그래서 왕특 사이즈로 저희가 100g 두 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진짜 미네랄 들어있지, 비타민 들어있지, 칼륨 들어있지, 마그네슘 들어가 있죠. 포도에 7배나 들어가 있어요. 당연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많아요. 이 요거트는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그 계속 배송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기배송 신청을 맞아요. 제일 많이 하는 거래요. 저도 정말 끊임없이 지금 요거를 제가 담아가지고 네. 이게 또 요거트만 먹으면 한두 번은 괜찮은데 또 금방 좀 물리고 질리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블루베리도 넣고 키위도 한쪽 이렇게 썰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트에다가 같이 해서 드시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요즘 또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많아요. 중간중간 좀 배고프고 허기지다 하실 때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희 회사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계신데 여기도 살 쏙 빠졌잖아요. 속 빠졌어요. 다 식단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더라고 요거트랑 해서. 그래요? 네. 속 빠지셨네. 네. 눈 들어간 거 봐요. 깜짝 놀랐어요. 눈 들어간 거 보고. 눈이 쏙 들어갔네.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 아침 이렇게 드시기도 되게 좋죠. 아 현이님도 맞아. 현이님도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2506님도 요거트 오늘 받으셨다고.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달수고구마 받아가지고. 아이들이랑 먹었어요. 오아시스 맛있잖아요. 네. 애기들 해서 아침으로 빵이랑 저희 애들이 약간 좀 프렌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빵이랑 치즈. 굉장히 이거 잘 어울리겠네요 우리 맞아요. 아이들이랑. 아직 탄산수 못 먹어서 아무튼 그렇게 지금 주고 왔답니다. 전 오아시스 정말 매니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트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알알이 씹히는 게 블루베리가 정말 이렇게 탱글탱글하잖아요. 맞아 하나하나 식감이 다 살아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어린 아이 여기는 물론 이제
쌍둥이 어머님이시지만 아이들이 이런 식감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맛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안에 저작 운동. 아, 저작 운동. 저작 운동. 씹어야 되거든요. 다 삼키면 안 돼. 근데 진짜 이건 진리야. 요거 안에 다 들어가면 다 너무 맛있어. 다 맛있어. 너무 맛있지. 와, 키위도 여기 하나. 와. 네. 또 마셔요? 2506님 달수고구마 까먹어서 오늘 시켜야 하는데 아 빨리 시키세요. 오늘 가능합니다 주문. 그럼요 당연하죠. 너무 맛있죠 뭐.